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체, 지난 시간에 그 부채, 그죠? 부채 중에서 사채입니다. 우리가 요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그리고 외상, 상품, 건물, 그죠? 그리고 부채. 부채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뭐죠? 예, 충당 부채, 그죠? 충당금. 충당금. 뭐 쉽게 그냥 충당금이다. AS, 그죠? 경품 충당금, 충당 부채. 그럼 이제 오늘 할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채. 그 부채에서는 딱 두 파트. 충당 부채와 사채.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이거죠. 요 부분. 자, 그럼 사채가 뭐냐, 그죠? 이 부분은 교재는 294쪽입니다. 예, 294쪽. 사채. 여기 사채라 하는 거는 주식회사. 회사채를 말하죠, 그죠? 주식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빌렸다는 정서, 채무, 정서, 증명하는 그 정서, 정권을 말한다. 그걸 우리가 사채라 이랍니다. 사채. 아시겠죠? 주식회사가 돈을 빌리고, 채무죠, 그죠? 빌렸다는 그 증명하는 정서다. 그걸 우리가 사채라 이랍니다. 사채. 그럼 이제 돈을 빌리죠, 그죠? 기업에서는 자금 빌린다. 돈을 빌립니다, 그죠? 그 빌린다는 것이 그럼 자금 뭐 융통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융통, 그죠? 기업이 자금 조달해야 되잖아, 그죠? 그 뭐 자금 융통한다, 또 뭐 이런 말, 자금 조달한다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자금을 조달한다.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내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방법의 첫째가, 그죠? 자금 조달 방법이 하나가 이제 이거죠, 그죠? 돈을 빌려옵니다. 차입금. 차입금. 주로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빌리죠. 금융기관 같은데, 그죠? 은행이나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돈 빌려오는 거고, 일반인들에게, 일반인들 있죠. 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이 바로 이겁니다. 사채 정서. 아셨죠? 예, 사채 정서를 발행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채다. 그런 뭐. 그죠? 유사한 뜻인데, 그 일반인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 그죠? 예,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요 사채 정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형태다. 그게 사채입니다. 이것도 결과는 부채죠, 그죠? 빌렸으니까 부채. 이것도 부채겠죠, 그죠?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음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하고는 다음 자본이죠. 그 자본에 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식. 주식. 알겠죠? 예. 요 주식을 또 발행하기도 하죠. 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이것도 돈을 빌리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는 쉽게 말씀하면은, 말씀드리면은, 그죠? 동업자를 구하는 겁니다. 동업자. 같이 하자 이겁니다. 투자자. 아시겠죠,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리고, 이 사람한테는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자, 보세요. 이 사채를 빌려준 사람한테, 이 사람은 사채권자를 하죠, 그죠? 뭐 사채권자라 이랍니다. 돈 빌린 사람이니까, 그죠? 사채권자.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회사에서 뭘 줘야 되겠죠? 이자를 줘야죠, 그죠? 이 사람은 누구라 그러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자잖아. 우리 회사 투자한 사람, 그죠? 투자.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 주주를 하죠. 주주. 이 사람한테는 뭘 주죠? 배당. 그렇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채는 우리는 그저 뭐로 처리하죠? 부채잖아. 돈 빌렸으니까. 이거는 기업에 뭐가 증가된 거죠? 자본이 증가된 거잖아. 투자했으니까. 그죠? 그 이거는 자본이 증가입니다. 부채의 증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적을 때 사채는 여기 적어주죠. 그죠? 부채니까. 자본도 여기 적어주죠. 같이 적어주는데 의미는 이거는 부채고 이거는 뭐죠? 자본입니다. 자본.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에 가면은 요게 대표죠. 그죠? 주식. 사채. 반대 입장. 내가 사채권자고 내가 주식 투자자 입장. 내 입장. 나는 그럼 여기 사람들은 이걸 사채라든지 주식을 내가 취득한 사람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죠? 자산이잖아. 받을 권리. 그걸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유가증권. 이거는 누구 입장이죠? 발행한 회사 입장이고, 이거는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 되죠. 자산. 그렇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 받을 권리가 생긴 거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죠. 그죠? 여기에서 주식했잖아요. 유가증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고, 여기서 하는 거는 뭐죠? 반대 입장이죠. 발행한 사람. 아시겠죠? 기업 발행한 입장이다. 그러니 기본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걸 말씀드릴게요. 사채. 자본에 가서 다시 요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사채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죠? 이 사채는 딴 게 아니고 돈을 빌리고, 그죠? 빌리면 이자 줘야죠. 우리 회사에서, 그죠?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을 갚아줘야 되겠죠? 네, 이런, 이제, 그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빌리고, 돈을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 갚아준다. 이걸 우리 뭘 아느냐? 이것을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 사채증서를 발행하고 이라죠. 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준다 이걸 뭐라 하죠? 사채이자 이렇게. 아시겠죠? 갚아준다 이걸 우리는 사채상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환. 용어가 빌린다, 사채를 발행했다, 이래 표현하고, 이자는 사채이자, 원금 갚아준다, 사채를 상환했다, 이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린다는 말 이제 앞으로 안 씁니다. 그죠? 빌리는 걸 사채 발행했다 하고, 요 증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사채 증서를 발행할 때, 이 사채는 종이죠. 그죠? 종이에다가 인쇄를 한 겁니다. 그죠? 그 종이에다가, 이런 이제 종이에다가 한 장이 얼마짜리 되겠죠. 그 많은 짜리다. 이 사채증서는 발행날은 언제고, 이게 갚아주, 말하면 상환기간은 5년이다. 이자율은 1년에 뭐 10%다. 그죠? 이런 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겠죠. 그죠? 요런 증서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요 금액을 뭐라 하죠? 액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면. 요 발행할 때, 액면, 간단히 할게요. 액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주로 우리가 보통 만원짜리를 많이 발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이니까 그냥 이해할 때는 그냥 간단히 하세요. 100원짜리를 이것을 우리가 1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것을 120원에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것을 그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세 가지가 있다. 액면 이상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증 발행. 아셨죠?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것은 할인 발행. 이걸 이제 액면 발행이라죠. 할증 발행, 프리미엄 발행, 프리미엄 부발행이다. 할인 발행하면 디스카운트, DC, 디스카운트, 그죠?
액면 발행 또는 뭐 평가 발행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액면 금액을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얼마 이렇게 한정 정해놔야 되고, 이 금액을, 그죠? 이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만 원짜리를 그 이상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요 이하로 발행할 수 있을 거다. 그죠? 그 이 발행을 우리가 할증, 액면, 할인 발행 이런 표현하고, 그럼 요 금액 차이 있죠? 액면, 항상 우리가 액면을 기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채라든가 주식은 항상 기준금이 이거다. 알았죠? 그럼 요 금액을 초과했잖아. 그죠? 20원 초과했죠? 이걸 뭐라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그 초과 금액 있죠? 20원. 요 20원을 우리는 뭐라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알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랍니다. 그럼 100원짜리 90원을 발행했죠? 그러면 10원만큼 액면 이하 발행했잖아. 그죠? 요거는 반대로 뭐랄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알았죠?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 이래 표시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사채를 그죠? 이제 정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제 뭐 많이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장부 1에 표시하겠죠? 보세요. 이런 우리 재무 상태표. 예, 사채를 이제 발행합니다. 그죠? 사채 액면 100원짜리를, 예, 100원짜리를 그죠? 만약에 90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그럼 차이가 10원 생겼죠. 요 10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이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이래합니다. 장부에 표기할 때. 그럼 할증 발행했을 때는 이렇게. 사채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20원만큼 요걸 뭐라 하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요래 표시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장부의 표시 그 재무 상태표의 표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 생각해 보세요. 이 금액을 그죠? 만기가 되면은 이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발행했으면은 이게 상환기한이 만약에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내가 갚아줘야 될 돈은, 내가 갚을 돈은 요 금액을 갚을까요? 액면금액 갚아야 될까요? 액면금액 갚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 금액 갚는 게 아니라 요거 갚아요. 이때는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환기한이 지나고 나면 갚아야 될 돈은 얼마를 갚아야 되죠? 액면금액을 상환합니다. 조건이 항상. 만기에는 액면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걸 없애줘야 되잖아. 5년간. 요걸 떨어 나갑니다. 요걸 5년 동안 요걸 떨어 나가야 되죠. 나가서 요걸 맞춰줘야 되니까. 요걸 제로 만들어야 돼요. 5년간. 알았죠? 5년 동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2원씩. 장부를 이렇게 합니다. 2원씩 떨어나가 매년. 그럼 2원이 줄어들면 얼마 될까요? 8원. 1년 지나고 나면은. 이 금액이 얼마 되죠? 92원. 또 1년이 지나면 얼마 남죠? 6원. 이거는 94원. 또 4원. 이거는 96원. 그리고 4년 차 가면은 2원. 요거는 98원. 5년 차에 가면 이게 뭐 되죠? 제로. 요게 100원 되죠? 그때 100원 딱 갚으면 됩니다. 장부 딱 맞춰버리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장부 정리 이래 한다 이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덜어 나가죠. 이거는 빼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이거는 더 하는 거죠? 그럼 5년이면 1년에 얼마씩? 4원씩. 요 떨어 나가면 1년 지나면 얼마? 16원. 요 금액 116원.
또 1년 지나면은 12원, 112원. 그렇죠? 또 1년 지나면은 8원, 요거 108원. 또 1년 지나면 4원, 104원. 제로, 요거 100원 되겠죠. 그때 100원 딱 갚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장부하고 금액을 맞춰줘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 뭘 아느냐? 상가한다 이랍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이제 그 말 뜻은 아셨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이제 알아보느냐? 그러면은 이 금액, 이 금액이죠? 그죠? 이 금액. 이걸 우리 뭘 아느냐? 발행가액이라 이랍니다. 예. 이거는 액면금액이라 하는 거고, 이거는 발행가액이다. 그죠?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가액이죠. 그럼 발행가액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120원, 100원, 90원은 내 마음대로 우리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할증 발행하느냐, 할인 발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느냐.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이 금액. 알겠죠? 발행가액 결정.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 회사가 그죠? 액면 보세요. 만약에 액면 1,000원짜리를 예. 요 액면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이자율은 요 말이 없으면 연이자율입니다. 1년에 우리 회사가 1년에 이자율을 10% 주겠답니다. 10%. 상환기한은 몇 년이냐? 5년이다. 자, 이런 조건으로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돈 1,000원 빌려주세요. 우리 회사에. 돈 1,000원 빌려주면은 우리 회사는 1년에 이자 10% 주겠다. 그리고 5년 후에 1,000원 갚아주겠다. 그 뜻이잖아. 그죠? 돈 1,000원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매년 이자를 10%, 100원씩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돌려주겠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런 조건으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중금리죠. 그죠? 이게 이제 시장 이자율이라 합니다. 시중금리 있죠, 그죠? 시중금리가 만약에 12%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액면 이자율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 주겠다는 그 종이에 딱 적어놔 버리잖아. 그죠? 액면에다가. 고정금리지만 이거는 변동금리잖아. 자꾸 변동이 되죠, 그죠? 그럼 이때 발행 시점에 시중금리를 보니까 12%더랍니다. 이거 딱 같으면은 요 액면 이자율과 내가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10%일 때면은 그때는 이걸 하게 됩니다. 액면 발행. 알겠죠? 그런데 이게 다르잖아. 이게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대부분 다릅니다. 거의 거의 100% 다르죠. 그죠? 거의 말하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거는 고정금리, 변동금리인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자, 우리 회사는 생각해 보세요. 10% 주겠다는데 시장 이자율, 정말 쉽게 우리가 은행 이자율이다 보시면 됩니다. 은행 이자율이 12%라면은 은행에는 이자가 12% 지급하는데 우리는 10% 줄라 하면 우리한테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은행에 돈 빌리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은행에 맡기지, 그죠? 우리한테 돈 안 맡깁니다. 이자율이 이게 높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 차이만큼 보상해 줘야 되죠.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이자율을 갖다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조건을 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회사가 예, 여기 이제 발행 연도입니다. 그죠? 5년간 돈 빌리기로 했죠. 그죠? 이걸 이제 5년간 돈을 빌리는데 그 우리 회사의
돈 1,000원 빌려주면은 내가 5년 후에 원금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자를 10% 주려고 그랬죠. 그 매년 이자가 10%입니다. 그죠? 매년 이자 10%다. 그럼 800원 되겠네요. 그죠? 100원씩 이렇게. 1대죠. 그죠? 매년 이자. 그러면은 오늘 내한테 돈 1,000원 빌려주면은 나는 매년 이자를 100원씩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주겠다 그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요 1,000원과 앞으로 돈, 우리 회사에 돈 나갈 돈이 모두 1,500원이잖아. 요 1,000원과 앞으로 돈 나갈 돈 요 1,500원하고 그 가치가 결과적으로 같은 거잖아. 그죠? 내가 빌려줌으로써 이자 주고 원금 갚아줘야 되니까 그럼 요 가치와 요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액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자율이 12%입니다. 그죠? 자, 12%면은 자, 보세요. 요 이자율이 12%면은 요 우리가 미래 돈 5년 후에 돈 나갈 돈 1,000원하고 매년 100원씩 돈이 나가는데 요 금액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요 금액의 현재 가치.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다음에 다시 자세히 할 건데 요 12%와 5년 있죠. 그죠? 요 12%와 5년에 대한 현재 가치입니다.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580조. 5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 뒤로 가면 580페이지. 찾았습니까? 580쪽에 보면은, 예. 580페이지에는 위에 보면은 현가표라는 게 있죠. 그죠? 오른쪽에는 연금현가표라는 게 있죠. 예. 그럼 현가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현재 가치표의 준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기간 5년 찾아볼까요? 5년. 기간 5년. 아, 여기는 지금 그게 없네. 그죠? 없으니까 지금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이게 원래 뭐 20%까지 나와 있는데 요 제가 줄였기 때문에 예? 부록에는 요게 조금 그죠? 제가 약간 수정할게요. 왜냐하면은 그걸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보세요. 자, 요걸 8% 할게요. 별 문제 없으니까. 예. 우리 원래 이제 현가표가 뭐 그거 보면 쭉 나옵니다. 1%부터 해서 20% 표시가 나오는데 요걸 제가 변경했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해야 되니까. 자, 다시 할게요. 1차 연도, 2차, 3차, 4차, 5차입니다. 그죠? 5년 차인데 요게 제가 지금 1,000원 빌려준다 그랬습니다. 빌려주면은 5년 후에 1,000원 갚아주기로 했고 이거는 이자를 매년 8% 주려고 그랬죠. 우리 회사가 지급할 이자입니다. 그죠? 1,000원에 8%면 얼마죠? 80원이죠. 이렇게 자 지급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돈의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나갈 돈, 이 돈의 현재 가치 요 1,000원이죠. 그죠? 요 1,000원 자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받을 1,0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5년 후에 받을 1,000원을 5년 후에 받을 1,0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자율 10%를 했을 때 5년 후에 받을 돈 1,000원 5년 후에 오늘 받으면 그 가치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럼 5년과 10% 그게 바로 현가표입니다. 현가표 아시죠? 자, 그럼 현가표를 보시면 5년 찾아보세요. 5년과 8%가 마주치는 게 얼마죠? 5년과 8% 0.68058이죠. 그 너무 기니까 두 자리까지만 할게요. 0.68까지만 아셨죠? 그럼 0.68이다. 그죠? 자, 보세요. 거기에 나와 요 0.68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 1원, 1원. 5년 후에 받을 돈 1원을 오늘 요걸 받으면 얼마고 0.68원이라 이 말입니다. 요 뜻이. 이자율 몇 프로 했을 때? 8% 했을 때. 8%를 가정했을 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5년 후에 받을 1원을 우리가 이자율 8%로 환원했을 때, 할인했을 때, 이거 우리가 본래 할인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할인했을 때, 할인한다면은 그 가치가 0.68원이다. 말을 바꾸면은 오늘 현재 가치가 0.68원을 5년 후에는 8% 은행에 저축하면은 이자율이 8%라면 5년에 받았던 얼마죠? 1원 받는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680만 원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8% 이자가 8%라면은 5년 후에 받을 돈이 얼마냐? 이 돈 맞습니다. 돈 천 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에 우리 현가표로 하는 겁니다. 현가표.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1원에 0.68이니까 천 원은 얼마죠? 680. 요게 현재 가치라 이겁니다. 680. 그죠? 자, 이거 볼게요. 밑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죠? 매년 받는 게 80원이잖아. 그죠? 매년. 매년 받죠. 그죠?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죠? 매년 80원씩 5년간 받습니다. 매년 받는 거, 그거는 옆에 있는 그겁니다. 연금현가표. 매년 받는 거는 연금현가표. 예. 그럼 5년에 8%를 찾아볼까요? 5년에 8% 얼마죠? 3.99271 나와 있죠? 그죠? 5년과 8%가 마주치는 거 보니까 3.99271. 두 자리까지만 생략할게요. 3.99, 요게 3.99다, 그죠? 요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는 뭐냐 하면 이 말이죠. 우리가 매년 1원씩 돈 받는데, 매년 1원씩 받으면 5년간 받으면 5원 받죠. 그죠?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냐? 3원 99전 요구한다. 이자율 8% 했을 때. 아시겠죠? 3원 99전 받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우리 뭐라 한다? 연금현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5년에 받을 목돈에서는 요걸 뭐라 하죠? 현가. 요걸 우리는 현가표로 표현할 겁니다. 현가표를 받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숫자다 해서 현가 개수라 이라고. 3.99는 매년 받는 거죠. 앞에 뭐가 들어가죠? 연금이 들어갑니다. 연금. 매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연금 현가 개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 숫자를 우리 이름을 앞으로 현가 개수라 할 거고, 요걸 뭐라 부른다? 시작. 연금 현가 개수. 아시겠죠? 현가 개수다. 요걸 연금 현가 개수. 뭐 여기 얼마가 있고요? 80원에다가 3.99를 곱하면 얼마죠? 3824하고 897 하니까 319원 나오네. 그죠? 319.2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죠? 9.2가 되죠. 그죠? 999.2가 되네요. 그죠? 5년간 10%씩, 예, 992.2가 된다. 그죠? 그 우리가 5년간 10% 하니까 999.2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몇 프로 했죠? 액면 몇 프로 했죠? 8% 했죠. 그죠? 8%를 계산했습니다. 그죠? 예. 요걸 이제 원래는 이제 발령하면 이게 천 되어버립니다. 천. 알겠죠? 천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럼 10% 했을 때는 여기 딱 맞았잖아. 그죠? 자, 이번에는 5년과, 방금 8% 했죠. 그죠? 8%. 이번 요래 해볼게요. 5년과 10% 해볼게요. 아셨죠? 5년과 10% 해봅니다. 요게 원래는 천 나오버립니다. 천. 발령 안 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5년과 8%를 여기 같을 때는 액면 발행되죠. 자, 이번에는 요걸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5년과 10%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거. 알았죠? 5년과 10%. 자, 그러면은 5년과 10%의 현가표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0.62092죠. 그죠? 요거 보세요. 요게 0.62 나옵니다. 그죠? 요번에 이제 요걸 했습니다. 5년과 10%. 요거는 뭐죠? 연금 현가표 얼마 나와 있죠? 오른쪽 보세요. 5와 10% 얼마? 3.79079. 요게 3.79다. 그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랬죠? 다시 이거 뭐 한다? 형가계수, 요걸 뭐라 한다 그랬죠? 연금 형가계수. 아셨죠? 자, 이번 요걸 했습니다. 5년과 10%. 조금 전에 한 거는 뭐죠? 5년과 8% 했잖아. 그죠? 10% 요거 했습니다. 얼마죠? 620. 80에다 곱하면 얼마 나오죠? 303.2가 나오네. 그죠? 예, 이렇게. 요걸 더하면 얼마죠? 923.2가 되죠. 923.2니까 약, 제가 그냥 약으로 할게요. 약, 약, 알겠죠? 올림해서 930으로 볼게요. 약, 알았죠? 올림하겠습니다. 923.2, 약 930이라 보고, 알겠죠? 이게 뭐냐?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발행가 얘기를 합니다. 발행가에.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발행가. 그러면은, 1000원짜리, 자, 보세요. 우리 회사에 돈 1000원 빌려주세요. 내가 이자를 8% 주겠다. 5년에 원금 갚아주겠다. 요게 조건이잖아. 그죠? 그런데 시중금리가 10%니까, 우리는 8% 주니까, 요 차이가 몇 프로 생겼죠? 2%. 요걸 내가 보상해 주겠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그럼 액면을 우리가 계산하니까 여기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액면 1000원짜리를 930원에 발행한다. 즉 이 말을 자 보세요. 돈 1000원 빌려 주세요. 그런데 내한테 돈 가져올 때는 요 70원만큼 빼고 930원만 가져오세요. 930원만 더. 왜? 요 70원은 선이자 줄게. 선이자입니다. 선이자. 이자 먼저 줄게. 왜? 요 차이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 이자는 8%고 은행 금리가 10%니까 요 차이 2%만큼을 5년씩 내가 미리 줄게 이겁니다. 그게 요 70원입니다. 70원. 아시겠죠? 요걸 우리가 성급이자라 이랍니다. 성급이자. 자,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액면 1000원짜리를 930원에 발행했다는 것은 돈 1000원 빌리도 빌려주는데 요 70원 떼고 930만 가져오면은 나는 1000원 빌린 걸로 해서 이자를 8%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갚아주겠답니다. 그 요거는 70은 뭔 선이자? 선이자. 선급이자. 알겠죠? 예. 그 요 1000원짜리를 요래 반응했죠. 그죠? 선이자. 먼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1000원짜리를 930원에 발행했다는 거는 할증 발행입니까? 할인 발행입니까? 할인 발행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뭐냐? 요 성격이 바로 뭐다?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아셨죠? 그죠? 예,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건 결국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뭘까요? 내가 먼저 받는 거죠? 그죠? 무슨 이자? 선수이자 성격이다. 그 성격이, 예, 요 차이가 바로 우리가 성급이자라 이랍니다. 요 70원 생겼잖아. 그죠? 요 70원을 우리가 선이자라 하는 건데, 요 70원을 우리는 장부에 적을 때는 요래적 성급이자를 안 하고 뭐라 한다?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시겠죠? 예, 요래 적습니다. 요 뜻이 뭐다?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알았죠? 내가 먼저 준 이자. 그걸 우리의 표현을 요래 할 겁니다. 앞으로 알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는 선이자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채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이 사채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같게. 알겠죠?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 요 조건이 같으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아까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295페이지 한번 보세요. 295쪽에 보시면은
찾았습니까? 295페이지 보세요. 그 사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체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서 좀 자기가 유리한 조건이잖아, 그죠? 어느 걸 살 건지, 그죠? 그 보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뭐 보증사채다, 무보증사채다, 담보사채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선택해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데 유리한 조건을 구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발행가액을 이렇게 결정한다 하는 걸 아시고. 아, 발행가액은 결과적으로, 자, 이제,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액면이자율과 요 시중이자율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다. 그죠? 요 차이.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같으면은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아시겠죠? 예, 결과가 항상 요게 낮으면 무슨 발행한다? 할인 발행. 요금이 낮다. 알았죠? 할인 발행이고 요금액이 높으면 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요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유효 이자율이다. 알겠죠?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 앞으로 요 말 많이 씁니다. 그니, 요 말 나오면 요거다. 요리 이해하세요. 액면이자율, 요 같은 말인데, 요거는 표시이자율. 이렇게. 액면에 표시되어 있다. 뭐, 같은 말입니다. 요 말 많이 쓰고, 또 뭐, 이 외에 있습니다. 뭐,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우리는 요 정도 이해하시고, 유효라는 거는 요, 현재 가치, 액면 금액과 미래 가치고 말하자면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유효 이자율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1000원짜리 얼마에 발행하게 되죠? 900 얼마에 발행했죠? 30원에 발행했다. 그죠? 차익 얼마 생겼죠? 70원. 요걸 뭐라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시죠? 예. 요게 우리가 이제 발행,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발행가액은 요거잖아. 그죠? 그럼 발행가액은 요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게 뭐죠? 액면. 액면 곱하기 뭐였죠? 현가계수. 요거 뭐죠? 액면 이자죠? 액면 이자 곱하기 뭐죠? 연금 현가계수. 자,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조건을 주어지고 나서 발행가액을 구하셔야 하면은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요거 구하면 돼요. 요거. 알았죠? 그럼 이제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구한다, 그죠? 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채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주어집니다. 항상 이거는 우리가 암기할 수 없잖아, 그죠? 주어진다. 알겠죠? 그 액면 이자,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계, 플러스 이 금액. 이걸 뭐라 한다? 발행가액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아, 사채의 발행가액을 하는 거는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그죠?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이거.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아시겠죠? 그죠? 요게 바로 발행가액이다. 우리는 이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자, 하나만 더 조심할게. 요 뭐냐 하면은 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를 할 때 찾을 때 요 현가계수와 요거 연금현가계수의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액면이자율입니까? 시장이자율입니까? 예? 방금 요거 뭘 했죠? 우리 요걸 했잖아. 뭘 했죠? 시장이자율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를 요걸 적용할 때 이자율은 항상 시장이자율이다. 다른 말로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로 한다. 알았죠? 유효이자율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발행가액은 구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 우리 이제 시험 문제 하나 가지고 실제 한번 해볼게. 한번 보세요. 예, 거기에 310페이지 한번 봅니다. 310쪽에 310페이지 찾았습니까? 4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보세요. X1년 1월 1일에 사채액면 1000만원, 만기가 3년, 액면 이자율 10%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이런 물어봅니다. 예, 계산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발행가액 이래고 한다 그랬습니다. 액면이 얼마 나와 있죠? 1000만원. 그죠? 1000만원. 액면이자는 몇 프로? 예? 10%죠. 그러면 여기 1000만원 10% 얼마? 100만원이죠. 100만원 곱하기. 액면에다가 뭘 한다 그랬습니까? 현가 계수. 얼마 찾으세요? 현가 계수 얼마 나와 있죠? 박스에 나와 있잖아.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얼마죠? 현계수 얼마? 자, 그 지금 현가 계수가 두 개 나와 있죠. 하나는 기간 3년에 이자율 10%, 하나 이자율 12%죠. 그죠? 어느 걸 해제해야 되죠? 요거는 뭐라 하자 그랬죠? 유효 이자율. 자, 이 문제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 얼마 나와 있습니까? 12%. 그죠? 그럼 얼마? 0.712. 아시겠죠? 예, 요거 해야 돼요. 요 유효 이자율.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장 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자, 액면에다가 여기에다가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그 아래 박스 한번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세 번째 보면 이자율 3년에 이자율 10% 기간 3년입니다. 그죠? 연금 현가 계수는 2.486이고 기간 3년에 이자율 10% 연금 현가 계수는 2.402이다. 어느 걸 해야 되죠? 12%짜리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 나와 있죠? 2.402. 그죠? 요게 2.402이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에. 자, 얼마죠? 712만. 그렇죠? 이건 얼마? 240만 2천.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죠? 플러스 952200. 정답. 952200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952200이니까 답은 1번이네. 그죠? 1번. 이렇게 시험 1에 나옵니다. 그럼 발행가액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이해를 하시고, 아, 왜 이래 구한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걸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이자는 연금계수다. 아시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9번. 그 뒤로 와서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19번 찾았죠? 자, 19번 한번 해볼까요? 19번 이번에 19번 문제 해보세요. 19번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